일본에 1월 1일 요 신정 연휴 때 얘네들이 우리나라 떡국 먹듯이 오존이라는 떡국을 먹어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탄력이 있는 떡을 넣어서 후루룩 잘 넘어가는데 요 찹쌀떡을 넣은 오존이라고 이 국물도 밍숭맹숭하고 이 들쭉지근 뭔가 맛이 없어. 일본이 국물을 잘 못 내요. 얘네들 인스턴트 요리 패스트푸드 같은 느낌이에요. 동양식 패스트푸드 같은 요리들을 대단한 요리라고 포장을 해서 비싸게 받아 처먹는데 하여튼 얘네들 찹쌀떡 무지 좋아합니다. 다 찹쌀떡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탄력이 있는 이런 떡은 안 먹고 고추고도 그냥 찹쌀떡이에요. 못지. 얘네들이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이 치아가 굉장히 약해요. 멀캉멀캉 보들보들 야들야들한 걸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 모찌를 먹는데 매년 요렇게 많이 죽어요 사람. 이게 후생노동성에서 인구 동태 조사한 건데 65세 이상의 인구 중에서 고령자들이 요 오존이라는 떡국을 먹고 매년 3,500명 이상 사망하고 65세 이상이 3,500명 이상 사망하고 있으니까 좀 어린아이들이나 아니면 젊은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까지 합치면 5,000명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매년 요 떡국을 먹고 5,000명 이상 코로나 사망자 수보다 더 많아. 이 고령자들을 대학살하기 위한 살인병기죠. 이렇게 매년 5,000명 이상이 요 떡국을 먹고 죽는데 조심해라 하는데 요거를 금지는 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개한 애들이죠. 어리석고 멍청한 애들. 예, 사약입니다. 65세 이상 3,500명 이상 매년 사망. 고령자들이 오래 살면 연금도 줘야 되고 의료복지에 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빨리 죽어라 이런 태도가 꽤 있습니다. 오존이라는 떡국이 이 살인병기다. 킬러푸드. 이런 미개한 나라다. 예전에 한 20여 년 전인가 제가 대학생 때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베스트셀러 서적 중에 한국이 죽어도 일본을 따라오지 못하는 몇십 가지 이유인가 이런 책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한 수십 년 동안 산 일본 사람 종합상사 직원인데 그 사람이 한국에서 수십 년 동안 살면서 느낀 거를 한국은 이래서 안 된다 이런 거를 써놨는데 그때는 일본을 엄청나게 배워야 한다는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있는 사회였기 때문에 일본 책 관련된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잘 됐었어요. 뭐 일본은 없다 뭐 있다 일본에서 히트하는 장사 뭐 사업 아이템 이런 책들 굉장히 많이 팔렸었습니다. 그때는 일본 경제가 너무 잘 나갔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책에서 나온 것 중에 제가 아직도 뇌리에 남아있는 게 한국 사람들이 공중전화 같은 거 망가졌는데 이거를 신고를 안 하고 그냥 에이씨 이러고 그냥 망가진 대로 놔두고 가고 또 그 다음 사람도 또 돈을 넣고 에이씨 이러고 그냥 놔두고 간다 이거였어요. 일본 사람들은 이런 일이 있으면은 누구나 다 신고를 하고 고치려고 한다. 그래서 한국은 따라올려면 멀었다 일본을 이런 얘기를 계속했었죠. 그래가지고 제가 아 한국이 멀었나 보다 그때는 그냥 순진하게 받아들이고 살았었는데 아니에요. 일본이 이렇게 사람을 매년 5,000명씩 죽이는 것도 그냥 놔두고 또 지방도시에 맨홀 같은데 바닥이 뻥 뚫린 도로가 뚫린 곳을 그냥 수년째 방치해두고 거기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서 죽었는데도 그냥 방치해두는 거예요. 이제 일본 사람들이 뭐 망가졌다든지 이런 것들 신고도 안 하고 그냥 놔두고 그냥 주어진 환경 그대로 삽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클레임 같은 거를 강하게 거는 사회를 바꾸려는 의지들이 투철한 소비자들이 많죠. 아, 좋게 얘기하자면 어쨌든 잘못된 거는 그냥 바리바리 악을 써가면서 다 바꿉니다. 요즘에 한국 사람들은 일본 안 바꿔요. 주어진 환경 그대로 삽니다. 일본인도 웃긴 게 청소할 때도 바닥에 가구라든지 뭔가 있고 이러면 그걸 올려서 깨끗하게 해서 청소를 확실히 하려고 안 하고 그 피해 가지고 청소기를 이렇게 미는 애들이 있어요. 그냥 그것만 해요. 바닥에 뭐 물건들이 많이 쌓여 있어도 주어진 환경 안에서 그냥 하려고 하고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일본 애들 요즘에 실수투성이고요. 또 와라는 일본 사회 질서를 유지하던 시스템이 붕괴가 됐어요. 고이즈미 전 총리 때 평생고용, 종신고용 이런 게 사라져버리고 파견, 계약직 이런 게 늘어나면서 일본이 유일하게 자랑했던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었던 이 충성심, 조직력 이게 와해가 돼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실수투성이가 되고 책임감 전혀 없고 될 대로 되라 해요. 지금 그런 사회 분위기 일본에 사신 분들은 예민하신 분들 느끼실 거예요. 일처리가 개판입니다. 뭐 꼼꼼하다 일본 장인들이 막 맨날 그런 장면 나오죠. 칼을 수십 년을 갈고 일본도 니폰도 장인이 막 칼 나를 보면서 야씨 잘 갈렸군 뭐 이런 하면서 뭐 일본 스시 장인이 막 엄청나게 꼼꼼하고 잘하는 이런 특성들을 막연한 이미지로 가지고 있었는데 꼼꼼하지 못해요. 이제 이 똥손들이 그냥 들들해요. 일본에 간호사들도 주사 제대로 못 놓는 간호사들 천지고 그냥 혈관을 못 차서 여기저기 찌르고 주사 놓고 나서 이 반창고도 제대로 된 위치에 붙지도 못하고 반창고 자꾸 떨어지게끔 대충 붙여놓고 뭔가 일하는 게 일본 애들이 이제 대충하고 정신이 없어요. 정신 나간 애들처럼.